계시는 분들, 초격차, 그렇게 누구도 못 따라오는 기술을 만들겠다. 이렇게 초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미에 그래도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 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집제가 단지도 만들고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계속 더 발전시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팀들과 관이 오늘 함께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육성 열연한 이런 걸 만들고 이것을 도민들,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선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서가느냐, 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초일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사활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시점은 다 아시다시피 AI 베이스와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러브라고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등록된 것만 미국 땅에만 지금 20개가 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여러 개의 지금 과거에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하던 그 회사들이 전부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좀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 사실은 다시 재차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반도체의 기회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우수한 우리의 어떤 기술적 기회뿐만 아니라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 산업을 성장 측면에서 큰 기회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들은 굉장히 영광을 느끼고 함께 특히 또 구미 지역에 지금 수도권으로만 몰려 있는 모든 산업 기조들이 사실 너무 걱정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보강해준다면 충분히 구미가 더 발전된 그 반도체 지원 기지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실제로 거기서 베이스로 해서 코치로서는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해서 함께 경상도 구미시에서 어떤 반도체 특화단지가 더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구미는 이미 소재 부품 기업이 많이 집적이 돼 있고 또 풍관 용수 또 옹단에 81만 평이라는 땅이 지금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전력도 풍부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입지면에서는 충분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서울에서 생각하는 인력 문제 뭐 거의 부족하다 이러는데 오늘 대학 우리 과호상 총장님과 지역의 대학 사장님 다 오셨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저 그냥 지방에 떡 하나 주듯이 구미 하나 달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미에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완성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분야에 국산화도 많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 산업기술과 그 산업 육성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백홍주 우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춘호 기획위원장을 모시고 다 산업계에서 오셨는데 꼭 좀 모든 그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구미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고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같은 그 우리 그 위원회가 끊이지면서 선포 시간 아마 우리 구미 또는 경북의 1인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부 다 합심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경상북도나 또는 지방에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자생력입니다. 자생력은 우리가 연구 R&D 기능을 특히 강할 수밖에 없고 여기 대학에 오늘 총장님도 다 오셨습니다만은 인재가 사실 답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인재를 길러내고 또 여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지사님이야 또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정말
얼마 전에 준비 시작이 됐습니다만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 맞춰가지고 구미에 또 나아가 흥산북도가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서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데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업과 같이 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금은 네 거, 내 거를 가릴 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뛰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론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학도 대단히 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첨단 전략 기술로 3대 산업 15개 기술 분야에 지정이 있었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적합성, 기술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특허를 총 1만 6천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SK실드로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익 QNC 등 글로벌 기업이 있으며 수요기업 기업은 메그나칩 반도체,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는 거리적으로 삼성 SK하이닉스를 이 3단지와 5단지를 연계하여 투자가 용이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주문 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 장관의 경우 이미 기업이 대부분 입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방, 5G, 로봇 산업 등 전방 세계 반도체 산업 기술 100건 경쟁에 반도체 초격차 육성으로 경북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선언한다. 위원회는 기업 투자와 대학의 인력 양성 및 반도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달성한다. 둘, 위원회는 경북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반도체 산업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북을 기업 투자와 기업의 초격차 성장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대국민과 정부의 우호적 지지를 담보하며 이에 호응하기 위해 경북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육성을 통해 지방의 희망과 청년의 꿈을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이 10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용수와 전력도 풍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되어야 대구 경북 전체 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뭐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서는 집적단지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재 부품 집적단지를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부서 일부 기준을 좀 바꿔서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전문가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정부의 방침도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지방이라고 해도 사실 수도권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철도라든지 특히 고속철 같은 것들이 바로 구미 지역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우선 수도권 인재 유치에도 훨씬 낫고 또 하나 지방 자체에서의 인재들도 여기서 육성된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구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었으면 합니다.